내친김에 우리 정치판을 축구판에 좀 견주어서 대표팀 한번 결성해보죠. 정치 월드컵이 있다면 내가 감독이라면 어떤 선수를 선발할 것인가. 김영우 의원님. 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는 공격수 장재원, 김기현. 투톱이 나서면. 세네요. 예, 거기다가 이제 체력 떨어지면 이제 교체해야죠. 교체해야죠. 예, 자책골의 위험은 있습니다만 하태경. 자책골을 듣고 계실 텐데. 그리고 이제 그 공격수와 수비수를 또 연결해줘야 될 그 미드필더가 중요해요. 예. 제가 볼 때 성일종 선수가 좀 할 만해요. 아, 미드필더. 예, 공격과 방어가 아, 동시에 가능하고. 아, 리베로로 뛸 수 있는. 예, 그 성일종. 그 다음에 이제 수비수는 무엇보다도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죠. 예, 본인이 돋보이기 전에. 그럼요. 제가 볼 때 조혜진. 조혜진이 뭐. 또 박정하. 아. 예, 그래서 균형 감각도 있고. 아하. 이렇게 딱 돋보이는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늘 그 자리를 잘 지킬 것 같은. 아, 아. 그 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은 골키퍼입니다. 골키퍼. 예, 골키퍼는 경험도 많아야 되고. 예. 전체 운동장 선수들 움직임을 또 잘 파악을 해야 다 되고. 봐야죠. 전체 다 봐야죠. 예, 그래야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굽니까? 주호영 정도? 주호영 원내대표.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여러 그 경험이 많아요. 예, 원내대표 또 잠깐이었지만은 비대위원. 비대위원장 좀 했고 뭐 당대표 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험이 많고 제가 옆에서 보면 안정감이 있어요. 국민의힘 국가대표 그렇게 아, 짜보셨고.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할까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배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네. 것 같아요. 뭐, 예, 예. 김용 의원님. 골키퍼는 뭐 안민석. 안민석 의원? 네. 왜 안민석 의원? 노년인 친구지만 제가 한 20여 년 본 것으로 볼 때도 네. 움직임 없이 움직이는 우루과이 정도는 그냥 분명히 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잠깐만요. 이길 수 있는. 의원님, 이게 네. 지금 진짜 축구가 아니고 네. 정치로 하는 네. 월드컵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우루과이 정도의 센 예. 그런 예. 팀도 정치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격수는? 약간의 젊은 패기를 가지고 있는 강병원. 아. 예. 필드에서도 아주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 중간 수비수는 김태년 정도가. 김태년. 이거 씨름 아닙니다. 약간 지금 정확히 종목을 알고 계시는 건지. 아, 그렇게 꼽아주셨어요. 네. 괜찮은 포지션이네요. 두 분이 각각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하셨으니까 저는 여야를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세요. 근데 보니까는 이 시니어 월드컵인 것 같아요. 두 분이 선정하신 멤버들. 젊은 선수들로 갑니까? 예선 탈락할 것 같고 좀 젊은 선수들로 저는. 오케이. 대표 공격수를 꼽자면은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의 제일 격전장이 법사위였잖아요. 네. 근데 법사위에서 목소리는 높지 않은데 정말 원샷 원킬하는 이 공격수 본능을 갖고 있는 의원이 보니까 이탄희 의원이더라고요. 이탄희 의원이 그 한동훈 장관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곤조곤 잘 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하게 한동훈 장관이 좀 움찔움찔하게 만들었던. 맞아요.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게 해야 될 법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법률 안에 이미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예. 그 국회에서 진행해 주시면 법무부는 동의하십니까 이 법안에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70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저한테 의원님께서는 사전 질문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질문하시면서 이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장학기 주식으로 부르시면 그게 11개 법안에 네. 들어가 있어요. 지난 7월 28일 날 장관님께서 살펴보시겠다고 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법안 하나를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다음에 수비수는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국민의힘의 전 비대위원을 했었고 도봉갑 지역위원장을 하는 김재섭 그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김재섭 청년. 네. 예, 예. 실제 스포츠인이에요. 럭비 선수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서요. 네. 제가 만나본 그 MZ세대 정치인들 중에 정말 가장 건실하고 듬직하고 생각도 반듯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수비수를 맡으면 정말 안정감이 있겠다, 후방이. 잘 맞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골키퍼. 골키퍼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 하는 김병민 비대위원인데. 김병민 비대위원? 예, 골키퍼? 이유가 좀 다릅니다. 김재섭 위원하고는. 뭔가요? 뭐 김병민 비대위원도 상대적으로 젊긴 한데 어쨌든 철벽 방어예요. 논리가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네, 피해 실드, 철벽 방어. 피해 실드. 이분이 이제 장기가 어떤 토론을 하든 마지막 화살을 이재명과 민주당으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묘한 재주. 그래서 김병민 정도면은 이 골문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 꾸려보겠다. 이상휘 감독님은 어떤 선수 기용하시겠어요? 대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축구 경력만 30년입니다. 국내 조기축구. 네. 근데 축구를 해보면요. 공격수가 조용하면 공이 안 갑니다. 항상 자기 자리가 있다는 자리를 고함을 쳐서 알려야 됩니다. 나 여기. 그렇죠. 여기 공주. 공을 달라. 공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공격수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재훈 의원이 지금 적당하다. 비슷하시네. 맞으시죠. 저는 왜 그런 다른 형태를 보냐면은 상당히 집념이 강하죠, 장재훈 의원은. 그렇죠.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때릴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로서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맞지 않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 일단은 수비수 쪽으로. 우리 쪽으로 차진 않겠죠. 설마. 왜냐면은 원래 수비수였어요. 원래. 아, 원래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었고 그러네요.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럼. 수비수는 브레인이거든요. 일종의 브레인 역할을, 참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의 브레인으로서는 네. 유승민 전 의원만큼 따라갈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골키퍼, 네. 게이트키퍼. 뭐 용산을 향한 외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쉴드? 원래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최재형 의원이죠. 최재형 의원이요? 네.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장입니다. 감사원이 행정부의 마지막 수문장이에요. 요즘 감사원은 칼잡이하던데 공격수하고. 아, 제가 작년에 그래서 골키퍼를 지원했었군요. 마지막 게이트키퍼 역할이죠. 이게 골키퍼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골키퍼는 첫째 포지션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조용하고 침착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뛰어나가고 그렇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최재형 의원을 보면은 상당히 노련하고 안정감 있고 그래서 수문장으로서는 상당히 안정감 있다. 안정감 있다. 네, 골키퍼로서는. 아 근데 정치 아닙니다. 경험이 짧아서 전체 판을 읽기에는 아직 최재형 의원이 좀. 그러니까 스타성이 없죠. 네,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골키퍼를 더욱더 열심히 하겠죠. 정치 월드컵 상정하고 대표팀 꾸리는 얘기로만으로도 한 시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스포츠인으로서, 스타로서, 프로로서, 뭐 아마추어 대표로서 뛰다가 정치권으로 영입된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도 꽤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한 두 분인데 예. 한 분은 이제 이혜리사, 탁구의 여제죠. 그렇죠. 예. 19대 국회를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대성, 태권도 선수. 예, 예. 그 친구도 이제 19대 국회 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태권도 선배라고 저를 깍듯하게 보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둘이 산책하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나뭇가지에 잎새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대성 선수가 선배님 저런 거 보면 우리 이렇게 뒤돌려차기 차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서 한번 찰까요? 그러더라고. 예. 근데 굉장히 높은 나무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본인은 키가 190cm야. 가능하지. 그래서 나는 조금 작은 나무를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